죽음은 삶이 만든 최대의 발명품이다. 죽음은 삶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스티브 아이콘 잡스. 역전이 가능한 세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바이 유승민. 1984 매킨토시 본격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매킨토시.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바탕화면 아이콘 마우스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도 바로 이 매킨토시부터다. 지금의 아이폰이 그렇듯 매킨토시는 컴퓨터라는 어려운 기기를 어린아이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생활의 도구로 만들었다. 맥이 없었다면 아마 아직도 많은 사람이 컴맹으로 남아 있을지도. 맥을 만들어낸 건 HP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고교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이다. 1995 토이스토리. 애플에서 부진의 책임을 지고 떨려난 후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인수해 토이스토리, 버그스라이프, 몬스터주식 회사, 인크레더블 등으로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을 강타한다. 픽사는 월트 디즈니에 매각하면서 월트 디즈니의 최대 주주로 부상한다. 애플을 떠난 잠시 동안 그는 3D 애니메이션 세상을 정복하고 돌아왔다. 이제 내년이면 토이스토리 3가 찾아온다. 스티브 잡스는 아직 죽지 않았다. 1998 아이맥. 애플의 최고 경영자로 복귀한 후 2년 만에 아이맥을 내놓았다. 본체 모니터 일체형, 사라진 플로피 디스크, 지저분한 케이블로부터 해방 위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가미한 아이맥은 단박에 적자에 시달리던 애플을 흑자 기업으로 돌려놓았다. 하지만 이건 잡스의 복귀로 시작될 애플 전성시대의 시작에 불과했다. 2001 아이팟. MP3 플레이어는 아이팟이 아닌 MP3로 구분할 정도로 MP3 플레이어 시장에서 아이팟의 돌풍을 거셌다. 동그라미 모양의 클릭 휠은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이었다. 그의 혁신적 발상은 언제나 철저히 사용자 관점에 입각해 있다. 아이맥의 후속작으로 아이팟이 출시되면서 애플 제품군 모델명 앞자리의 아이는 혁신의 보증 수표가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아이자가 붙는 제품이 나올 때마다 열광하게 된다. 2003 아이튠즈. 흔히들 스티브 잡스를 두고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개발에 뛰어난 기획자로 평가한다. 하지만 MS가 PC 속의 소프트웨어를 번역하는 데 그친 것에 반해 잡스의 아이튠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가장 안고한 소프트웨어를 뒤바꿔 놓았다. 합법적으로 지적 재산을 상호파는 시스템을 최초로 안착시켰기 때문이다. 아이튠즈 안에서 사람들은 돈을 내고 음악을 받는 법을 배웠다. 아이튠즈는 앱스토어로 발전하는 콘텐츠 생산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는 이상적인 인터넷 생태계에 꽃을 피우게 된다. 2007 아이폰. 휴대폰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는 영원한 갑으로 군림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 통사의 입김을 배제한 진짜 스마트폰 또한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이 통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콘텐츠와 곳곳에 숨은 폭탄 데이터 요금의 덫이 아이폰엔 존재하지 않는다. 파격적인 디자인과 갓난아이도 가지고 놀게 만드는 직관적 인터페이스는 스마트폰의 표준이 되어버렸다. 아이폰보다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스마트폰은 많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사용자가 아이폰을 쓴다는 것, 그 자체가 아이폰만의 막강한 네트워크이며 온갖 애플리케이션이 탄생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었다. 이제 어느 스마트폰도 아이폰이 가진 네트워크의 야성을 이어받지 못한다. 2010 아이패드.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 그냥 4배 크기 아이폰이라고 빈정대던 이들이 있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손바닥만한 틀에 갇혀 있던 아이폰의 기능이 4배 크기의 화면으로 뛰쳐나온 것만으로 아이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던 수많은 산업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아이폰 OS가 대화면에서 돌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아이패드는 신문이 되고 악기가 되고 악기도 되었으며 잡지가 되고 TV가 되고 퍼스널 컴퓨터가 되고 필기 노트가 되고 스케치북이 되어버린 거다. 출시 1년 만에 2천만 명이 가까운 사람이 아이패드를 손에 들고 다니게 되었다. 스티브 잡스의 연봉 1달러. 연봉은 고작 1달러다. 그렇게 그는 1996년 애플 복귀 후 14년간 총 14달러를 받았다. 스톡 옵션도 받지 않았다. 애플 로고의 비밀. 잡스는 유기농 사과 가수원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그는 사과야말로 영양가는 물론 포장하기도 좋고 시 손상되지 않는 완벽한 과일로 여겼다. 그래서 애플이라는 이름을 좋아했고 자신의 회사가 완벽하길 바라는 마음에 애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애플의 로고는 지금처럼 사과 모양이 된 거다. 끝.